사랑합니다. 우리가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멋지게 저는 국민TV 초창기부터 가입했던 조합원으로서 닉네임은 관조 도완영이라고 합니다. 그게 참 뿌듯했죠. 아, 초창기부터 조합원 가입 잘했구나. 느끼지만 여기에 국민TV 이외에도 뭐 다른 대한방송도 오는데 아, 대한방송이 참 힘이 있구나. 그게 도움이 되는구나. 참 뿌듯하다.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사드는 제일 첫째 성주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, 둘째 대한민국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, 셋째 주변국들 간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. 사드가 없으면 성주를 잘 살 수 있고 대한민국도 편히 살 수 있고 주변국들 관계도 좋아집니다. 그래서 반대합니다. 성주에서는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. 이제 필요한 것은 전국에서 같이 계신 곳에서 싸워주시는 겁니다. 조합원분들 주위에서 그 계신 곳에서 같이 싸워주십시오. 그리고 가끔 놀러와 주십시오. 저는 대구 경북 지역협의회 닉네임은 허니화동이고 이름은 이상헌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어차피 우리가 언론에 대한 불신은 세월호 때부터 계속 그 직감해왔고요, 느껴왔고, 또 이번 성주에서 촛불 집회를 대부분 뭐 팩트팀이랑 오마이TV에서 해주는 거 보고 아, 대한 언론이 이래서 필요하구나.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민들도 그런 대한 언론으로서 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위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사드 배치로 인해서 국민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요. 아까 배윤호님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먹고 살기 바쁜데, 그래서 정치인들에게 그 이름을 지켜주는 역할들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너무 힘들다는 거. 우리 국민TV가 내외적으로 너무 많이 힘든 건 알고 있습니다. 어쨌거나 조합원들이 있어야지 국민TV가 있는 거고, 국민TV가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한 언론으로서 좀 더 대한 언론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있기를 바랍니다. 조합원들 다음에 또 만나 뵙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드 배치 대상한테